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. 서울시민의 갈증 풀어주기 위해 꽃단장 마친 아리수. 아리수 속 변하지 않는 미네랄 성분이 천만 시민 물마린 맛 살살 녹인다.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아리수의 무한 변신 속으로 들어가 보자. 하루 72만 톤의 물을 정수 처리하는 강북 정수센터.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, 잘 나간다는 선진국에서는 다들 하나씩 갖고 있다는 브랜드 수돗물. 드디어 서울에도 상륙했다. 이곳에서는 아리수를 페트병에 담아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0% 살균 보호 처리가 된 아리수가 만들어지고 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아리수는 각종 행사와 수해나 재해 지역과 같이 물이 꼭 필요한 곳에 무료로 전달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. 아리수의 명품화를 선언한 서울 암사정수센터로 출발! 아리수 고급화를 선언한 서울시가 야심차게 선보인 고도정수 처리시설. 조만간 아리수 브랜드의 핵심 열쇠가 될 고도처리 시설이 모든 정수센터에 도입될 예정이다. 이곳만 거치면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아리수로 서울시민 마음을 사로잡는 일도 시간 문제다. 그런 아리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복동이 행복지원 프로젝트라는 정책이 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? 미네랄 풍부하고 영양소 듬뿍 담긴 아리수. 이웃과 나누면 더 풍부해진다. 상수도 사업본부가 신생아를 출산한 다문화 가정에 페트병 아리수를 시원하게 쏘는 지원사격 현장을 찾았다. 생후 2개월 된 아이와 함께 아리수를 열심히 마시고 있는 그루지아의 마리씨. 저희는 아리수 갖다가 무료로 타고 있어요. 아리수 너무 좋아요. 아심하고 잘 마시고 있어요. 정수기물과는 차원부터가 다르다. 미네랄이 살아있는 아리수 물맛, 아기도 아른지 호놈 참 잘 먹는다. 물은 곧 생명이라 했던가. 아리수를 마시는 아기의 미소에서 아리수 물이 주는 기적을 또 한번 실감하게 한다. 이번엔 아리수를 즐겨 마신다는 또 다른 집으로 기습 수질 검사를 해보자. 그 주인공은 누굴까?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천추태호에서 매력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던 탤런트 이은정씨. 1년 전부터 정수기 대신 아리수를 마신다는 은정씨. 서울시 260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수질 전문검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도꼭지를 검사한다. 수치는 0.16 나왔죠? 네. 근데 요거는 먹는 물 기준으로는요, 0.5 MT 이하가 먹는 물 기준인데요. 지금 한 3배 이상 맑은 물이에요, 기준에서. 염려 안 하시고 아리수 믿고 드셔도 네. 됩니다. 아, 되게 깨끗하네요. 네. 적합 시에는 아리수 수질 인증 스티커를 부착. 이렇게 품질 검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주시니까 앞으로 더 안심하고 수돗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저 아리수 굉장히 즐겨 마시고 있는데요.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 영상 같은 거 보여주시고 한 거 통해서 보면 굉장히 좀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정말 생각이 드는데요. 물맛도 굉장히 좋고요. 굉장히 깔끔하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정수기 같은 거 다른 거 통하지 않고 저는 수돗물을 마십니다. 안전은 나라에서 보장하고 미네랄 성분에 맛까지 좋다고 하니 평생을 마셔도 좋을 만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가 있어 서울의 천만 시민은 너무나 행복하다.